그러면은 여성으로서 언제쯤 이렇게 꽃피는 뭐가 있었을까? 어떤 느낌으로 또 이렇게 오자마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, 소녀 대표 보고. 완전. 네. 여자도 반해. 네. 아니 엄마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짜증나요 지금. 아니 내가 장군처럼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이. 그러니까 엄마 거의 대장부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소녀스럽게 하면은. 근데 뭐 이렇게 그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서로한테 좀 스며들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엄마가 사실 아저씨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해요. 의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예전에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럴 때도 저보다도 아저씨를 더 편애하고 오히려 머리가 감을 때 이제 한 움큼씩 한 움큼씩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두 달 지나니까.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막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주만큼 단발로 먼저 잘랐어요. 1차. 내가 너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긴 거에서 그럼 일단 반으로 자르자 그래갖고 짧은 단발을 했어요. 그리고 동주가 기념으로 엄마 사진을 찍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단발머리로 찍는데 찍는 순간순간 촬영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일로 쑥 빠져서 있고 거기 스튜디오에 내 머리카락이 그냥 가득 있는 거야. 근데 거기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. 눈물이 나고. 그래서 아,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. 그래서 이제 막 바로 거의 다음날 그냥 다음날 미용실 예약을 막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대표님이 나한테 아, 미용실 연예인이 미용실 갈 때 머리 빡빡 밀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바로 뉴스에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깎아드릴게요 이러는 거야.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나도 여자잖아요.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싫다고 그랬어요. 싫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빨리 오라는 거예요. 빨리 오라고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는 간 거예요 집에. 그랬더니 혼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이거 저기 뭐야 리본 있잖아요. 이거 우리 헤어캡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왠지 이렇게 마음에 신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아 이런 따뜻한 사람이면 정말 그러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. 저 일 얘기만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깊게 생각할 일이 없었거든요. 그냥 옆에서 늘 배려하고 늘 따뜻하게 해주고 늘 나이스하니까 잘 몰랐어. 근데 이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고 울컥한 데다가 내 머리를 깎는데 나도 막 가슴이 이렇게 막 한 말도 안 했어요 깎을 동안. 이게 뭐지? 너무 낯설고 이건 정말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둘이 같이 이러고 있지? 그때 모든 거를 다 품을 수 있다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들었죠. 아니, 저는 남자니까 머리 뭐 지금도 짧은 머리지만 빡빡 깎아도 금방 또 나잖아요.